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랩비에 끝났는데. 베트남 힙합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보기가 좋아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이 분위기를 이어서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래퍼들은 허슬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래퍼들은 허슬을 멈추면 안 돼요. 자, 이번에 또 소개할 뮤직비디오는 리치 디 아이스입니다. 리치 디 아이스도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왔어요. No Boundary featuring 오비토입니다. 리치 디 아이스와 오비토와의 접점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죠. 사실 그들의 어떤 뭐 비주얼적인 외형적인 면모로만 봐도라도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 오비토라는 래퍼는 예전에도 팝랩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에서야 이제 좀 진지한 음악들을 하고 있긴 한데, 리치 디 아이스는 그냥 모르겠어. 이거는 뭐라고 상상이 안 돼. 자, 리치 디 아이스도 랩비엣 이번에 3에 나왔습니다. 생각만큼의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탈락을 했어요. 저는 이게 리치 디 아이스의 역량 때문이라고는 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래퍼한테 어울리는 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치 디 아이스는 사실 등장부터가 이미 좀 굉장히 하드한 드릴 트랙을 갖고 베트남 랩 게임에 등장을 했고, 그게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유명해진 래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드릴 트랙을 갖고 왔는데, 사실 리치 디 아이스가 처음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했을 때의 느낌은 베트남의 드릴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 이제 그 트랙이 롤링이었고, 그때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와, 이런 바이브를 베트남에 갖고 오다니 되게 신기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랩비엣에 뭐 출연한 래퍼건 출연하지 않은 래퍼건 간에 어쨌든 베트남 힙합에서 큰 빅 이벤트가 끝났는데도 뭔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또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고 그 유튜브에 계속 공개하면서 뭔가 씬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Rich D I C featuring Obito의 No Boundary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진짜 제목 그대로 No Boundary다. 예, 의미 있는 협업이 될 것 같아요. 아, 영상 퀄리티 보세요. 예전 롤링 뮤직비디오 때보다도 또 좋아졌죠? 뭔가 해외에서 살다 온 래퍼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서 그런지 처음 씬에 등장할 때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인상적이었어. 오. 야. 그래, 봐봐. 이런 트랙에서 리치 디 아이스의 플로우가 굉장히 좀 멋들어지잖아요. 사람에게는 잘 어울리는 옷 같은 게 있다니까. 하. 아, 뮤직비디오 때깔부터가 이미. 여러분,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이게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에서도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오려는 움직임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 보석상에 들어가서 나의 어떤 뭐 커스터마이징 되는 뭐 시계들 있잖아요. 뭐 까르띠에 와치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미국 힙합 드림 뮤직비디오에서 다 보던 것들을 이제 계속 흐름을 갖고 오는 거라니까.
근데 요즘은 확실히 래퍼들이 약간 롤렉스 와치에 막 다이아몬드 커스텀 하는 것도 있지만 까르띠에 스타일 시계에다가 다이아몬드 커스텀 하는 게 좀 유행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시계 유행이 좀 바뀐 느낌이야. 타이비즈네요? 타이비즈가 나왔어. 저는 드릴에 최적화된 높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우. 근데 그건 있어. 이게 오비터의 벌스를 들으면은 이제 좀 베트남의 로컬 바이브 스타일의 어떤 래핑이 느껴지고 위치디 아이스는 확실히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의 래핑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진짜 성역 없이 둘 다 좀 작업한 느낌이 많이 나는 거지. 오비터가 속한 크루가 오션맵이죠? 이제 생각났네. 참 저런 배경들 있잖아. 약간 후드 같은 배경들에서 뮤직비디오 찍는 거 있잖아. 저런 게 하나하나가 되게 연출이 괜찮은 것 같아. 약간 그 공간 자체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DJ 칼리드의 Welcome to my hood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막 저런 스트릿 씬 같은 거 보면 되게 저런 것들도 되게 미국 힙합에서 많이 하던 그림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막 거리에서 즉석 잼으로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것도 되게 난 멋있다고 생각해. 영상을 상당히 저는 좀 인상 깊다고 생각해요. 아, 이 뮤직비디오만 봐도 이 래퍼가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고 뭐를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아웃핏도 그렇고 플로우도 그렇고 이 래퍼가 뭘 하고 싶어하고 뭘 자신 있어 하는지를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이 래퍼는 목소리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목소리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또 돌려서 얘기하면 저같이 힙합을 깊게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굉장히 하드한 트랙에서 재능을 많이 발휘하겠죠. 저는 오히려 이런 래퍼들이 팜랩 음악 한다면 진짜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리치디 아이스의 그 드릴 트랙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비터의 벌스도 듣기 좋았는데 워낙 최적화된 어떤 캐릭터와 스타일이 리치디 아이스가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오비터가 나오는 장면들은 조금은 낯설었어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많은 래퍼들이 뭐 자신의 어떤 래핑 스타일 이런 거와 상관없이 드릴 트랙을 만드는 것도 요즘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개인의 다 취향 차로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정말 좋았어요. 최대한 베트남에서 지금 미국의 힙합 드릴 뮤직비디오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많이 녹여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석샵에 가가지고 자신의 커스터마이징 된 주얼리들을 고르는 장면이라든가 스트릿 씬이라든가 나가서 뭐 즉석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막 팬들도 붙고 막 다 같이 즐기고 약간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괜찮았던 것 같고 확실히 이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계속 자기 자국 내에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좀 래퍼들도 좀 더 멋있어지려고 하고 음악적으로도 되게 고급스러운 스타일리시한 음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무슨 폭풍같이 래퍼들이 뮤직비디오를 내놓고 있는데 진짜 멋있는 움직임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